강의 법화 일단 행정법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행정법이라는 걸 하기 전에 그 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어쨌든 오늘 하는 내용과 수요일 하는 내용은 둘 다 그 행정법 과 관련이 그러니까 시험 범위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수요일 하는 건 그나마 시험 범위긴 하지만 오늘 하는 건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근데 왜 합니까? 오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 왜?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들 시험에 못 붙어요. 왜? 행정법이 이거 모르면 이해가 안 되거든. 행정법은 법이니까 법대생들이 처음 들어가면 배우는 게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법학의 기초 이념을 배우거든요. 오늘 배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놔드린 프린트도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놔드린 프린트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듣고 나서 이해 안 되시면 꼭 카톡이나 이런 걸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약간 뭐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개인적인 문제든 뭐 상담이든 뭐든 약간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뭐 심층 상담이 필요하면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법. 우리가 이제 행정법도 법이니까 이제 법을 이제 먼저 배워야 될 텐데 법이라는 게 뭐냐? 이제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준수해야 되는 규범에는 여러 가지 규범이 있는데 법이라는 규범도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준수해야 되는 규범 중에 하나야. 그러면 법이라는 규범이 다른 윤리규범이나 도덕규범과 다른 그러니까 법이라는 이름으로 지칭되는 이런 규범들이 다른 규범과 다른 어떤 특징적인 점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이거는 국가에 의해 강제력, 그 규범의 준수에 대해서 강제력이 행사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필기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뭐냐. 예를 들어서 윤리규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애들이 어른한테는 반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법이라는 규범이 아니라 윤리규범이에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반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근데 애들이 그 윤리규범을 위반해서 어른한테 반말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사회적으로 비난만, 어떻게 버릇없는 놈, 비난만 하지 국가가 경찰을 대동해서 그 애를 끌고 가가지고 뭐예요? 강제로 교도소에 집어넣진 않잖아요. 그렇죠? 강제로 행사하진 않아. 그 규범을 준수하도록. 거기에 비해서 형법이라는 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살인하지 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살인을 했다. 그건 뭐예요? 바로 국가가 바로 자신의 어떤 손발에 해당하는 경찰을 통해서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검사가 이제 형사소송 제기해서 형사법원이라는 기관이 국가의 손발에 해당하는 기관이 형벌을 부과해서 교도소에 가두거나 사형을 시켜버리죠. 이렇게 다른 규범과 달리 법은 국가에 의해서 그 준수와 관련돼서 강제력이 행사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다른 규범은 그냥 사회적 비난 이런 것만 하는데 법이라는 규범은 국가가 굳이 개입해서 국민의 생활에 개입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느냐. 그 이유는 법이라는 규범은 이거를 위반했을 때 사회가 붕괴되거나 국가가 붕괴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국민이 안 지키면은 이거를 그냥 국민한테만 맡겨두게 되면은 그야말로 사회가 붕괴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살인한 거에 대해서 국민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맡기고 국가가 아무런 개입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살인하더라도 처벌이 안 되니까 국가가 강제로 행사가 안 되니까 뭐예요? 살인을 막 마음껏 하겠죠. 그럼 그 사회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이라는 규범은 이 규범의 내용이 워낙 중요해서 이거를 준수하지 않게 되면 국민들이 이거 국가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강제력을 행사해서 준수를 강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법의 분류, 법을 여러 가지로 나눴을 때, 자, 일단,
형태에 따른 분류. 법을 존재 형태, 법이라는 규범의 존재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바로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은 먼저 성문법 그리고 불문법 이렇게 두 가지로 법이 나눠집니다. 성문법과 불문법. 이런 거는 뭐 사회탐구 시간이나 이런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을 텐데 그럼 성문법이 뭐고 불문법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성문법은 법이 문서나 문자화 돼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서나 문자화 돼 있는 형태의 법.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법전이라는 그 책이 있죠. 법의 내용을 다 담은 그 대한민국 법전에 나와 있는 법. 이게 이렇게 문서나 문자화 돼 있는 형태의 법이라고 해서 성문법. 이를 성자 문자 문자 해가지고 문자로 성립된 법이라고 해서 문서화 돼 있는 형태의 법을 성문법이라 해요. 불문법은 뭐냐? 안일불자 안일불 문자 문자니까 문서 문자화 돼 있지 않은 법. 그러니까 법은 법인데 그 법의 내용이 문서나 문자 대한민국 법전이란 책에 문자화 돼 있지 않아 있어. 이런 것을 불문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법계열이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열 우리나라도 유럽 대륙인 독일, 프랑스 법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의 대다수 99% 정도가 아니 95% 정도가 뭐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뭐 중국, 우리나라, 일본 그 수십만 아니라 어떤 거의 100개가 넘는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가 바로 대륙법 계열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법 계열을 보면 영미법 계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법 계열이 있어요. 그랬을 때 대륙법 계열의 특징은 성문법 국가라고 해서 법의 존재 형태가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의 형태로 원칙적으로 존재합니다. 대륙법 계열.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세계 대다수의 국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을 보면서 내가 음주운전하면 면허취소 당하겠구나라는 걸 미리 도로교통법이라는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을 보고 내가 저런 행동하면 저렇게 되니까 저런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가 있게 되죠. 아시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법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본다면 되게 미개한 거라고 봅니다. 영국과 미국 영미법 계열은 불문법 국가예요. 한마디로 영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영국과 미국의 법을 문서나 문자한 법전이라는 게 존재 안 해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은 뭐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이런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의 형태로만 영국과 미국은 법이 존재해요. 아시겠죠? 되게 독특한 나라들이에요. 영국과 미국은. 아시겠죠? 법학으로 본다면 굉장히 미개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 영국과 미국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가 음주운전하면 면허취소 당하고 처벌받는다는 걸 도로교통법이라는 성문법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영국과 미국 국민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행위를 받을지를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의 형태가 존재 안 하니까 그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만 존재하니까 영국과 미국의 국민들은 어떠어떠한 내용이 영국과 미국의 불문법으로서 어떤 내용을 준수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영국 연방대법원이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미국의 불문법이다, 영국의 불문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게 곧 미국이나 영국의 불문법이 돼요. 영국 연방대법원이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게 미국의 불문법이다, 영국의 불문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게 곧 미국이나 영국의 불문법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미란다 사건이라고 미란다 케이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FBI가 미란다라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미란다라는 사람을 미국 연방경찰인 FBI가 그 사람을 이제 딱 체포를 했어. 그 살인마였는데 체포를 했는데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을 안 하고 체포한 거야. 살인마긴 분명한데 근데 어쨌든 그 말을 안 하고 체포한 거야. 그래서 이제 검사가 형사소송 기소를 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경찰이 범죄인을 체포하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묵비할 권리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이 미국의 불문법이다. 불문법도 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미국의 불문법에 위반해서 체포, FBI가 체포했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아시겠죠? 실제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체포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미란다 사건, 그러니까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란다라는 사람한테 내린 판결이에요. 근데 이 판결 이후, 그 이후에 미국에서 뭐예요? 영화 보시면 다 아시지만 뭐예요? 경찰들이 범죄인들 열라 때린 다음에 체포, 마지막 체포 수갑을 채우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의 불문법이 된 거예요. 미국 연방대법은 이게 미국의 불문법이다라고 판결 내리면 그게 미국의 불문법, 법이 되는 거죠.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성문화돼 있어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에서 경찰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찰이 어떤 국민을 체포할 때는 변호사 선임과 묵비할 권리를 얘기해야 된다는 게 이미 성문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은 됐고 우리나라는 어차피 대륙법 계열 성문법이 법의 존재 형태 중에 문서나 문자화 되어 있는 성문법이 우선적인 법의 존재 형태로 존재하니까 그럼 성문법, 그러니까 문서나 문자화 되어 있는 형태의 법인 성문법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우는 거는 나중에 11월 달에 단과, 그 심화 단과 할 때, 그때 족보라는 그 한 300페이지가, 그것도 한 100페이지, 150페이지로 제가 줄여드려요. 100페이지 정도로. 아시겠죠? 그것만 외우시면 되니까 지금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그래서 카톡으로 하든 뭐 질문을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든 질문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다시 한 번. 그 여러분들 합격을 반드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드리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럼 우리나라는 대륙법 계열로서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법의 존재 형태가 우선적으로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럼 성문법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형태의 법에는 어떤 게 있는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헌법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 뭐 헌법에 기반하고 헌법에 뭐 이렇게 해서 헌법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헌법은 대표적인 문서나 문자화 되어 있는 성문법입니다. 이 헌법은 최고의 법, 법 중에서도 이것보다 우월한 법은 존재하지 않아. 아시겠죠? 최고의 법이라고 지칭돼. 자, 왜 그럴까? 왜 헌법은 모든 법 중에 최고의 법,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최고예요. 하여튼 최고. 어떤 법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헌법이 모든 법 중에 왕이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근데 왜 헌법이 모든 법 중에 최고의 법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뭐냐? 그럼 간단해요. 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국가의 주인이, 국가라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야. 그러면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높은 거는 뭐겠어? 주인인 국민의 뜻이 가장 높지 않겠어? 그러니까 옛날에 군주제하에서는 국가의 주인이 군주니까 군주의 뜻이 국가의 최고 의사지만 지금 민주주의 하에서 뭐예요? 국가의 주인은 군주가 아니라 국민이 됐으니까 국가에서 가장 높은 의사는 바로 국민의 의사겠죠? 주인의 의사.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성문법들은 주인인 국민이 직접 만든 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 헌법은 알겠죠?
국민이 직접 만든 법이야. 주인이 직접 만든 법. 적으실 필요 없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국민,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만든 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 국가의 주인이 직접 만든 법보다 우월한 법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은 주인인 국민이 직접 만든 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보다 최상위의 법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볼게요. 헌법을 국민이 직접 만들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이해만 해보시면 돼요. 민주주의에서 이제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거죠. 근데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어요. 간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그럼 직접 민주주의는 뭐냐? 바로 국가의 의사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걸 직접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럼 간접 민주주의는 뭡니까? 라고 하면 그 국가의 의사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국민이 대리인, 자신의 어떤 대리인으로 뽑은 사람들이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거. 이걸 간접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투표예요. 국민 투표라고 하죠. 국민 투표. 그리고 간접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선거제도죠. 선거. 자, 간접 민주주의 먼저 설명드릴게요. 선거. 여러분들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어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을 위반할지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결정합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의사를? 아니죠. 여러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바로 여러분들의 대리인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대한민국의 의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리인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바로 대한민국의 의사를 결정하는 거. 이게 바로 간접민주제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민주주의 하에서 장관이 높으냐? 아니면 국회의원이 높으냐? 논의할 필요조차 없어요. 국회의원 한 명이 장관, 국무총리보다 높아요. 왜? 국회의원은 아무리 모르든 간에 국민, 주인이 선거를 통해 뽑은 자신의 대리인이잖아. 주인의 대리인,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거를, 주인이 선거를 통해 뽑았습니까? 국무총리를? 아니잖아.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이란 대리인이 그냥 밑에 있는 사람으로 뽑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 주인이 직접 자신의 대리인으로 뽑은 국회의원과 주인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리인으로 뽑은 적이 없는 국무총리는 차원이 틀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뭐요, 국회에 나가가지고 뭐요, 국정감사나 뭐 국정조사 이런 거 할 때 뭐 여러 가지 막 국회의원으로부터 좀 수모를 받기도 하고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근데 직접 민주제 어쨌든 국민투표 이건 뭡니까라고 하면 지금 실제로 국민투표가 실시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실제 예가 없으니까 근데 이 국민투표는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이 북한과 경제 교류를 활성화할지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이 북한이라는 그 괴뢰 집단과 그 경제 교류를 활성화할지 안 할지를 국민 주인인 국민이 직접 결정해 주세요라고 국민투표를 붙였어.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찬성 반대에서 찬성 국민들의 전체가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50%가 넘어갔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의 의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북한과 어떤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사 결정을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직접 결정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투표는 그냥 국민이 직접 대한민국의 의사를 결정하는 거지 대통령이 대한민국 의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붙이면 국민들이 할지 안 할지는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헌법도 뭐냐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다른 법과 달리. 그래서 헌법은 만약 개정하고 싶다.
그럼 조문 하나, 글자 하나 변경할 때도 뭐예요? 국회의원 299명이 다 찬성해서 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더라도 국민투표가 붙여져서 국민이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잖아요. 헌법은 조문 하나, 글자 하나도 변경 못합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헌법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그 이 헌법에 위반되는 그 밑에 있는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그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이 위헌 결정 내리면 헌법 위반된다라고 하면 당의 법률은 모든 국민과 관계에서 법으로서 이렇게 제거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였었냐면은 그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7급이나 9급 공무원 시험에 뭐야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법률에서. 근데 가산점 부여는 좋아. 왜냐하면 국가한테 헌신하신 분들한테 공무원 뽑을 때 가산점 부여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너무 많이 부여한 거야. 그러니까 20%를 부여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실제로 소수증여 같은 경우에는 합격선이 예전에 그 법률이 존재할 때는 뭐예요? 103점, 105점. 그다음으로 유공자 자녀가 아니신 분들은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7급, 9급 소수증여 시험에서. 아시겠죠? 왜냐하면 가산점이 20%라면 뭐예요? 이 유공자 자녀분들은 80점만 맞더라도 뭐예요? 100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가까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공자 자녀가 아니신 분들은 전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거야. 소수증여, 특히나 소수증여인 경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건 너무 유공자 자녀와 유공자가 아닌 분들의 자녀를 차별하는 건데 차별은 좋은데 너무 심하게 차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그 헌법소원의 헌재 이제 헌법소원이라는 게 제기됐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 조항이 헌법 11조 평등권 한마디로 유공자 자녀와 유공자 아닌 분들의 자녀를 차별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차별해서 헌법 11조 평등권 위반으로 헌법 위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국민과 관계에서 법으로서 이렇게 사라져서 지금은 유공자 자녀분들한테 뭐예요? 20%의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가산점이 부여는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서 가산점이 부여되긴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부여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법률. 법률은 이제 성문법 중에 국회가 만든 성문법을 법률이라고 하죠.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만든 성문법. 이게 바로 법률입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상으로 무슨 법, 뭐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공정거래법, 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이라고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성문법으로서 국회가 만든 성문법인 법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국제법이라고 할게요. 국제법은 뭐냐면은 간단해요.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한미 FTA라는 조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그 조약은 우리나라에서 바로 성문법,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 조약도 이제 사인하잖아요. 그 문서에 이렇게 문자로 다 나와 있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성문법으로서 이렇게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이다. 이런 게. 이건 조약상, 그냥 간단하게 지금은 조약이랑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데 그냥 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명령과 규칙. 명령과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명령과 규칙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려면 한참 들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볼게요. 일단, 헌법이라는 국민이 직접 만든 국가의 최고의사인 헌법을 통해서 국민들은 원래 민주주의 하에서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게 옳지만
국가가 하루에만 행사하는 국가 권력, 공무원 임명하고 뭐 영업 정지하고 집합금지 명령하고 영업 시간 제한 처분하고 국가가 하루만 해도 행사하는 국가 권력이 수십만 가지가 있거든요. 그 수십만 가지 국가 권력을 국민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하루 동안 수십만 개의 국민 투표를 하려면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 국민들이 잠도 안 자고 계속 클릭, 전자투표하더라도 클릭을 해야 돼. 수십만 번을.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헌법에서,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에서 자신의, 바로 국민의 어떤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권력을 자기들이 직접 행사할 수 없으니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인데 지금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섯 가지로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이긴 해요. 그래서 각각 다른 국가에 관한 때 줘. 그래서 이제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한테 주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한테 주고 과거에 발생한 다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한테 주고 헌재라는 표현은 헌법재판소를 얘기합니다. 헌법에 대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헌재한테 주고 그다음에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한테 부여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국가기관은 상하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대등관계에 있어요. 대등관계.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상급기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와 정부는 별개 독립된 기관이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한테 너 뭐 해? 명령하면 너 미친놈 국회의원들이 따르지 않아요. 왜? 상하관계가 아니거든. 단지 이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밑에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부 장관 이건 상하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부와 법원도 별개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법원장한테 야 판결 좀 이렇게 내려 권한이 없어요. 아시겠죠? 법원은 정부와는 독립된 별도의 국가기관입니다. 이 다섯 가지 국가기관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공무원도 시험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시려는 시험이 뭐죠? 공채시험이잖아. 공채시험 뭐예요? 정부에 소속된 공무원,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뽑는 거고요. 자,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 뽑을 때 뭐라고 해요? 국회직 8급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국회직 8급이나 9급이라고 해서 시험을 다르게 봐요. 다른 시험이야. 공채 시험과는 별도로 국회직 시험, 법원직이라고 따로 있죠. 이건 법원에서 실시해요. 헌재 공무원 시험 따로 있고 선관위 공무원 시험 따로 있어요. 아예 시험 자체를 다른 문제로 따르게 봐, 별도로. 왜? 다른 기관이니까. 아시겠죠? 일단 세무직 또는 이런 뭐 세무직, 소방직 이거는 전부 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 행정부의 공채 시험 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거고. 그러나 법원직과 헌재직, 그다음에 선관위직은 이거는 아예 뭐예요? 정부와는 독립된 별도의 국가기관이 하는 거니까 아예 시험 자체가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명령과 규칙할 때 이 명령은 뭡니까? 그럼 이거는 행정부가 만든 성문법. 행정부가 정부예요. 상세한 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행정부가 만든 성문법으로서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 그래서 혹시 시행령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건축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렇게 시행령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만든 성문법, 바로 명령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그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대통령 밑에 있는 국무총리나 행정각부 장관,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뭐 그 행정안전부 장관, 뭐 이런 그 장관들이 만든 성문법을 그 총리령 부령이라고 해서 시행규칙이라고 하거든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런 시행규칙,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행정부가 만든 성문법으로서 명령이 돼요. 그럼 규칙은 뭐냐? 성문법 중에 바로 행정부가 아닌 국회, 법원,
헌재 대등한과기관으로 국회 법원 헌재 그다음에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 이 네 가지 국가기관이 만든 성문법이 바로 규칙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만든 성문법으로서 국회 규칙이 있고 법원이 만든 성문법으로서 대법원 규칙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만든 성문법으로서 헌재 규칙이 있고 선관위가 만든 성문법으로서 중선관위,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있어요. 이것도 아까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뒤에서 상세히 하겠지만 조례 규칙 성문법 마지막이 조례 규칙인데 조례는 뭡니까? 라고 하면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든 성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의회가 만든 성문법이 조례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라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급식하겠다. 초등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는 성문법으로서 인정됩니다. 그럼 규칙은 뭐냐? 서울시장 같은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이 만든 성문법인데 이거는 지금 지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개념이 지금 아직 없잖아. 좀 이따 이제 배울 테니까 그때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조례 규칙할 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이나 지자체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이 만든 성문법, 서울시장 규칙, 서울시 교육감 규칙이 조례 규칙할 때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불문법. 자, 우리나라는 대륙법 계열로서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의 존재 형태가 이렇게 다섯 가지의 성문법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성문법만으로는 성문법만 적용해서 만약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너무나도 불합리한 경우들이 많아. 알겠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문법 국가지만 성문법만 적용해서 판결 내리면 너무나도 불합리한 경우가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불문법을 통해서 정의에 합치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으로. 예를 든다면은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그 시그널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 밀양시 사건이죠. 네, 밀양시 사건입니다. 제가 참고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법고시 붙고 이제 바로 이제 강의도 하고 했지만 사법고시 붙고 연수원 졸업한 다음에 남부지검에 좀 있다가 검사 생활 조금만 하다가 바로 이제 그 사표 내고 바로 로펌에 가서 로펌 생활 3년 하다가 또 사표 내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사 활동은 하긴 했지만 뭐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지금 로펌 대표로도 돼 있어요.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어 로펌에 있지만 거의 안 하죠. 강의만 해요. 알겠죠? 어떤 경험이 많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법률 그런 쪽으로 경험이 많은데 이 밀양시 사건도 관련돼서 저도 이제 했었던 사건이기도 한데 어떤 거였냐면은 밀양시에 있는 형사들이 여중생을 집단으로 어떤 성폭행한 사건이었어요. 남고생 여러 명이. 근데 그 거기 이제 밀양시 형사가 원래 이제 경찰청장 훈령이라는 것에 따른 행정규칙인데 법은 아니에요. 근데 성문법이 다섯 가지 형태의 법이 아니 다섯 가지 이 성문법이 아니야. 근데 경찰청장 훈령에 따르면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그 범인 식별실 왜냐하면 피해자가 2차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는 그 용의자들, 그러니까 범죄를 범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용의자들은 볼 수 없는 그럼 범인 식별실을 사용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밀양시 형사, 이 또라이 같은 형사, 자기 책상 의자에 여중생 그 피해를 입은 여중생 앉혀놓고 혐의점이 있는 남고생 수십 명을 딱 일렬로 줄 세운 다음에 야 가까이서 좀 봐봐 얘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 여중생이 2차적으로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게 입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진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야. 여기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이 너무 열받잖아. 당연히 열받죠.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했어. 근데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부모님들이 이기려면은 경찰관의 이 행위가 법령 위반, 위법이 있어야 되거든. 법에, 우리가 위법하다는 건 뭐야? 법에 위반된 행위를 위법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자, 경찰관의 그러한 수사행위, 아, 이렇게 대면에서 이렇게 한 수사행위, 아, 헌법에 위반되는 거, 헌법에서 성폭력 사건은 직접 대면하면 안 된다는 헌법의 규정은 없어. 헌법 위반, 법률 위반도 없고, 어디에도 성문법 위반은 없는 거야. 그럼 법 위반이 없다고 위법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청구권 없다라고 기각판결, 원고, 그러니까 원고 패소 판결을 내서 하면은 판사가 봤을 때 피해자 부모들 진짜 한이 생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 정의에도 반하잖아. 이 또라이 같은 형사. 그죠? 그러니까 판사가 한 게 바로 뭐냐. 불문법, 그러니까 문서나, 그러니까 문서나 문자화 되어 있진 않지만 그러한 경찰관의 행위는 그리고 불문법에 위반돼서 위법하다라고 해서, 불문법은 문서나 문자화 되어 있진 않지만 경찰관의 그러한 수사행위는 성문법 위반의 위법은 없다 하더라도 불문법도 법이다. 그리고 이 경찰관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 정의에 반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불문법 위반의 위법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가한테. 또 불문법으로는 성문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관습법, 조장대대로 내려온 관습이 법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법으로 인정되는 게 있는데 이건 됐고 대법원 불문법 하면 이것도 조리. 일반적인 표현인데 서양에서는 이제 정의.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거의 앞지르고 있어요. 뭐 과학기술이나 여러 가지 뭐 기업이나 이런 것도. 근데 기초적인 학문, 수학이나 법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한 15년이나 20년 뒤져 있다고 보시면 되긴 해요. 아시겠죠? 아직까지 응용과학 쪽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앞서 있는데 기초학문에 대해서는 뭐예요? 여전히 일본이 좀 앞서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 배우시면서 쓰는 용어 중에 많은 용어가 사실 일본적인 용어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근데 그 일본 애들은 또 지들이 만든 건 아니야. 사실 뭐냐면 독일 거 그대로 베낀 거야. 그러니까 독일이 가장 발전된 법학에선 가장, 그래서 법대 교수님, 로스쿨 교수님 다 독일 유학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독일 거 베낀 나라가 일본이고 그 일본 거를 베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시겠죠? 근데 요즘엔 그래서 이제 그럴 바에는 직접 베끼자. 그래서 독일법을 많이 베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조리라는 표현은 일본적인 표현인데 서양에서는 justice, 정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문법이나 관습법을 적용했는데 사회 정의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면은 최후의 불문법인 조리를 적용해서 불문법도 법이니까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을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법의 분류에 이제 형태에 따른 분류는 상식적으로 이제 본 거고 가장 중요한 분류는 이거예요. 거기 다 있으니까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요. 네, 편하게 보시면 돼요. 내용에 따른 분류.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법이 형태가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의 형태로 있느냐 아니면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의 형태로 있느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법의 내용이 성문, 형태가 성문법 불법이든 상관없이 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조직법, 행위법, 구제법 또는 뭐 절차법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행위법이에요. 아시겠죠? 행위법은 인, 사람이죠, 사람. 인,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 그러니까 당의 법이 형태가 뭐든 성문법이든 내용, 불문법이든 상관없이 그 형태가 뭐든 내용이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그럼 형태와 상관없이 그거는 내용에 따른 분류로 행위법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10분 정도 쉴 텐데. 인. 자연인까지만 합시다. 아, 여기까지만 합시다. 인. 그럼 인은 뭐냐? 말 그대로 사람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임만이 어느 나라 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권리 의무 갖는다. 사람만이 권리 의무를 가져요. 아시겠죠? 사람이 아닌 건 절대 권리 의무라는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문적으로 사람만의 권리 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만이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고 사람이 아닌 건 절대 권리 의무 못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그 소유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개나 고양이한테 상속을 시켜서 개나 고양이가 아파트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한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상상력이지 어느 나라 법에서도 그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개나 고양이는 그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객체, 물건으로 취급되지 법학으로 본다면 아시겠죠?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아요. 오로지 사람만의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으므로 사람이 아닌 것은 절대 권리 의무를 갖지 못한다. 이걸 항상 명심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에는 누가 있느냐? 자연인, 법인이 있는데 법에 의해 인격 인정된. 이제 법인은 있다. 자연인까지만 하고 할게요. 자연인은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자연인은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람. 그런데 자연인이 언제 자연인이 되느냐? 했을 때 판례는 진통설. 산모가 진통이 오고 난 이후부터 자연인이 된다고 봐. 그러므로 만약 그 임신하신 분의 어떤 배를 때리거나 뭐 칼로 찔러서 태아를 죽였다. 진통이 오기 전 태아를 죽였다. 그럼 뭐예요? 살인죄라고 하지 않죠. 왜 살인할 때 이는 자연인을 얘기하는데 아직 진통이 오기 전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처벌돼요? 낙태죄로 처벌되지 살인죄로 처벌 안 됩니다. 왜? 인이 아니니까 태아는. 단지 진통이 오고 난 이후에 출산을 위한 진통이 오고 난 이후에 태아를 죽였으면은 진통설에 따르면 우리 판례인데 바로 진통이 오고 난 이후에 태아는 자연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살인죄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종료되느냐? 자연인의 지위는. 그래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없게 되는 때가 언제냐? 바로 판례는 맥박정지, 심장이 멎었을 때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기암에 걸려서 어차피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야. 또 독약을 맞아서 내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직 심장은 뛰고 있어. 또 그 사람의 심장을 찔러서 이 사람이 심장을 멈추게 했다.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단지 뇌는 아직 살아있는데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맥박이 정지된 상태에서 찔러서 또 뇌를 뭐 망치해서 이렇게 끄셔서 뇌까지 죽였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게 돼요. 판례에 따르면 맥박, 심장이 멎으면 그걸로 종료되는 걸로 봐요. 사람의 지위는. 아시겠죠? 자연인의 지위는. 자, 법인부터는 시간이 됐으니까 10분 정도 쉰 다음에 나가도록 할게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요청사항, 뭐 강의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개인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쉴게요.